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쓸만한 유용한 어플과 컴퓨터와 관련된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유용한 꿀팁으로 썸네일을 스마트폰에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썸네일은 시청자가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에서 썸네일을 만드셨다면 굳이 컴퓨터로 옮겨서 작업하지 말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변경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썸네일을 바꾸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검색 후에 다운로드 받습니다. 실행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면 대시보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단으로 내리면 내가 만든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더보기를 누르고 썸네일을 수정할 영상을 선택하세요. 영상을 선택했다면 화면 상단에 펜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펜을 눌러주세요. 이 화면에서는 제목과 설명란, 태그 등의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은 여기서 한 단계 절차가 더 필요한데요. 화면 상단에 썸네일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또 다른 펜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펜 모양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썸네일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변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최근에 올린 사진이나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꾸고자 하는 썸네일을 클릭하고 선택을 누릅니다. 그러면 썸네일이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썸네일 화면이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었네요. 조회수가 안 나오는 영상의 썸네일을 변경해 주는 것만으로도 조회수를 올릴 수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간단하게 썸네일을 바꾸고 조회수도 올려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외에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련하여 저만의 노하우를 재생 목록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전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